중에 췌장암이 있어도 89세에 췌장암이 왔다. 그러면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죠. 그거야. 예를 들어 100세가 살게 되면은 100세를 넘게 되면은 몸에 암이 생길 찬스가 많으니까 그거는 자연의 변화를 보는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 뭐 40대랄지 또 50대 초반이랄지 이런 경우는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당뇨가 있는 분. 근데 당뇨는 우리나라에도 뭐 수백만이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다 췌장암의 위험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이 위험이 있냐? 당뇨가 중년 이후에 생겼는데, 어른에서. 40대, 45세 이후에 당뇨가 왔는데,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없을 때, 특히 부모님이 당이 있는 경우, 그 자식이 당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부모님도 당이 뚜렷이 없는데, 내가 당이 왔는데, 중년 이후에 왔을 때, 그때 췌장 한번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뇨가 와서 피검사 많이 하니까, 피검사에 당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당뇨 전문 선생님 또는 일반 병원에서 당뇨만 치료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다가 6개월 내지 1년 지나서 췌장암으로 오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암 환자의 10명 중 1명 내지는 2명이 당뇨가 처음에 나타나요. 첫 사인으로. 그게 경고 사인인데, 그거를 모르고 당만 조절하다가 나중에 이제 통증이 생겨서 오면 늦습니다. 왜 그럼 췌장암 환자가 당이 생기느냐? 그거는 이 췌장암 세포에서 어떤 그 물질을 분비하는데 그 물질이 그 아까 랭그한스 섬 세포에 그 인슐린을 내는 세포하고 이 상호 좀 엇작용을 해가지고 당이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이 왔는데 중년 이후에 부모님이 당뇨의 그 병력이 확실치 않을 때는 췌장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초음파를 하든지 해서 췌장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당이 현재 있는데 중년 이후에 당이 갑자기 조절이 안될때그 생활 패턴은 똑같은데 뭐 먹는 음식이나 또 기타 내가 조절하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당이 요즘에 좀 자꾸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럴 때그 췌장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번 시간에 만성 췌장염 환자. 내가 만성 췌장염이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은 1년에 한 번씩은 그거 췌장 꼭 보셔야 돼요. 암이 오는 수가 있어요. 또 유전성 췌장염 환자. 유전적으로 췌장에 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은 그분도 아주 매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 췌장을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가하고 자주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췌장의 그 암의 어떤 치료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이 치료에 있어서 방법은 수술, 외과적 수술. 예를 들어 암이 이렇게 췌장암이 있으면 그 주위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수술입니다. 췌장암이 이렇게 있을 때요 거리를 두고 충분히 주위를 절제하면은 완치가 될수 있다는 근거고 이건 모든 암의 기본이죠. 외과적으로 수술하는 경우. 두 번째는 췌장암의 치료에서 항암제.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셨죠? 먹는 약이나 주사 이런 걸로 암을 억제시키고 또 죽여버리는 치료가 이 항암제 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방사선을 쐬는 거죠. 대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어느 한 군데를 쬐게 되는데 네 번째는 뭐 면역 치료라 그래서 이거는 암세포 자체를 그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면역을 올려가지고 암세포하고 싸우게 하는 그런 면역 치료라는 큰 개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췌장암은 이 우리가 수술이 가능하면은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이란 뜻은 아까 말씀드렸죠? 핏줄, 동맥을 먹지 않아야 돼요. 큰 혈관. 큰 혈관을 먹으면 암세포가 그거를 도려내기가 어렵고 또
또 도려내도 어렵게 재발이 금방 옵니다. 왜냐면 그 피를 타고 암세포가 딴 데도 가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맥을 다 도려낼 수는 없는 거고 아무래도 그 근처를 도려내는데 그게 완벽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멀리 전이가 간 경우, 원격 전이, 그런 경우는 수술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 췌장암을 수술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100명을 췌장암을 제가 드러냈다. 외과적으로. 드러낸 경우에, 보통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완전히 드러내도, 100명 중에 10명 채안 됩니다. 완전히 드러내도.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재발이 많아요. 다 드러냈는데. 그러면 재발이 어디서 왔냐? 뭐 괜찮으니까 수술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이 CT나 또 여러 가지 뭐 PET 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분명히 암이 고기에만 있다고 나와서 우리가 도려냈는데 1년, 2년 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췌장암은 수술한 자리 아니면 딴데막 생겨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미 또 CT에는 안 나왔지만 이미 딴데 자리를 잡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양을 드러냈다는 뜻이죠. 그만치 그 암세포의 성질이 좀 아주 치명성이고 파급 효과가 크고 그 뿌리가 안 좋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수술입니다. 하여튼 초기에 발견해서 1cm가 안될때 찾아내서 수술로 완전 제거하면 완치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이 100명 중에 5명이 채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조기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수술을 받았는데 완전 제거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렸지만 재발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췌장암은 수술하고 나서 완전 제거가 됐다 그래도 우리가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의사분은 항암제를 단독으로 하고 있고 어떤 의사분은 항암제에다가 방사선 치료를